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 안고 편안한 기운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공간. 우리는 그러한 곳을 고향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터, 그리고 행복한 기운이 땅에 흐르는 곳. 이곳은 양평군 양서면 모광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양서면 두물머리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넓은 도로와 쾌적한 자연환경이 뛰어난 주택으로 아이들과 꿈을 키워가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검증된 시공사에게 의뢰하여 지은 완성도 높은 유럽풍 전원주택입니다. 멋스러운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내부 곳곳에 여러 개의 창을 배치하여 집안 어디에서든 따스한 채광과 함께 화사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룸을 시공하여 가족과 함께 전원주택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휴일에는 마당으로 편히 오가며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매우 편리한 즐거운 시간이 가득한 집이라 하겠습니다. 푸른 자연과 맑은 하늘이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 속에 위치한 주택으로 토지는 141평이며 건물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35평대로 건축되었습니다. 간혹 30평대는 작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 실사용 면적이 40평에서 50평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여 5인 미만 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관리 또한 성인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전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면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높은 천고가 인상적인 거실이 눈에 들어오며 분위기 있게 꾸며진 매우 화사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근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2층 높이의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면 다소 작은 듯한 주방이 나오고 주방 앞으로 선룸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모여 마음껏 즐거운 식사 시간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주택 최애의 공간인 선룸에는 폴딩도어로 내외부를 연결하고 여름이면 문을 활짝 열고 물소리와 자연의 꽃내음을 즐길 수 있는 이 집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쉬고 놀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소 작은 주방 공간이지만 주방 한쪽에는 별실인 다용도실이 있어 세탁실과 수납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주택에는 1층 공간의 층고 높은 거실과 주방 공간, 화사하고 예쁜 욕실과 방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공간에 방 두 개와 욕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남서향으로 자리 잡고 지어져 어떤 곳에서도 밝고 화사한 기운이 넘실거리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와우, 여기가 부부 침실입니다. 화이트한 느낌으로 밝고 화사하게 꾸며진 정말 사랑스런 침실입니다.
공간도 정말 여유롭게 잘 빠졌습니다. 야,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 다락방 같아 보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이 이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지은 양서면 정말 예쁜 집 7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인하해 6억 9천만 원으로 매매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에게는 추가 할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좋은 집을 선택하실지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 부동산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